오늘의 메뉴는 밥, 시김치 등장해 주시죠. 영씨, 이거 닭 먹어. 둥지를 지었습니다. 왜 나가고 싶어? 나도 다가가 시리티 現実 시간 총균세를 있다가 반 있고 멈췄었어요. 최근에 생활체육 지도자 2급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책이 싫어졌어요. 아, 와, 제 노트북은 키는 데막 5분 10분 걸렸어요. 와우. 밥 먹자. 요즘에는 원래는 샌드위치 많이 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집밥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곳하게 있어. 이래요. 계단띠. 오. 오, 쉣. 오, 오늘의 점심은 시금치 된장찌개, 계란, 무. 없어. 없어. 이따 저녁에 같이 먹자. 바꿨습니다. 더 옆으로 넓어졌어요. 굵기는 좀 얇아졌는데. 피난체에 들어갈 때 이쪽 부위를 많이 쓰게 돼가지고 풀어주고 하면은 기본기 할 때도 그렇고 처음 들어갈 때 덜 힘든 느낌. 몸이 굳은 상태에서 하면은 동작도 잘안 나오고 그런데 다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돌려주기도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몸이 낡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더 중요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꼭 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보통 이런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할때 몸이 좀 풀려 있겠죠? 풀풀한 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님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컴퓨터 부팅 시간이 너무 빨라져서 너무 좋아요. Next week you can in my video. 콜라는 제로 콜라. 자금 물 맛있게 먹는 법. 물 그냥 물에다 갖다 대는데 중학생 때 이렇게 먹었네. 그니까 학교 그 레오야 물 먹방 끝. 맛있게 드셨나요? 맛이 어땠어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일기를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은 100일이 넘는데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한테 사귀기 첫날부터 100일까지 쓴 일기를 선물해줬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몰아서 쓰기도 하고 글씨도 정말 난장판이었었는데 어떤 때는 두세 줄 쓰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생각이 많아지니까 쓸 말도 많아졌나 봐요.